자, 37번. 37번도 글의 순서를 맞추라는 거죠. 근데 순서를 맞추라는데 이 글은 문제이면서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리딩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답을 맞춰봐야 되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니까 별표 쳐놔라.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이 자체의 내용 자체를 여러분이 잘 의미를 파악하시고 느끼시라고. 알겠어? 자, 볼까?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나왔어? 디텍티브 워크 나왔어. 항상 첫 번째 문장은 주의 깊게 읽자. 탐정이라는 일은 is two part of process. 두 가지 과정이 있다네. 아, 봐라. 탐정이란 두 가지 과정이야. 뭐가 중요해? 두 가지 과정이 더 중요한 거지. 그죠? 두 가지 과정이 있다. 밑줄.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 그럼 뭐니까? 클루. 단서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클루에다가.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거기 문장이 뭐가 나왔어? But 나왔잖아. But. 실마리라는 것은 doesn't solve the case. 자, 단지 혼자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게 나오겠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제 답을 보는 거야. 아, 탐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과정인데 첫 번째 과정의 첫 번째, 아, 그 과정 중에 첫 번째는 뭐다? 실마리다. 이거지. 아, 그러면서 A번 보니까 the same sort of process. 밑줄 쳐봐. 똑같은 과정이라는 거지. 똑같은 과정. 똑같은 과정인데, 봐. 없잖아. 똑같은 과정이. 실마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과정이 분명히 나와야 돼. 글을, 하나의 과정은 뭐고 다른 과정은 뭐다. 그러니까 다른 과정을 찾는 게 우리가 두 번째 문장이야. 근데 C번 보니까 뭐가 also 있어. 생각나니? 뭐야? 첨가 부연이라는 거야. 첨가 부연. 아, 그러면서 C번이 먼저구나. 그러면서, 아, 탐정은 그래서 또한 어떻게 draw the conclusion, 뭐 결론을 내야 된다. 결론인데 이 결론은 어디에? 클루, 실마리에다가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올소를 보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보니까 B번이야, A번이야 가야 되죠. 올소를 보고 C번을 먼저 찾아야 되고, 자, A번은 보니까 뭐가 나왔어? 똑같은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리딩. 리딩에다가 또 밑줄 한번 쳐볼까? 알겠지? 똑같은 과정이야. 그럼 이제 뭐야? 탐정의 일은 두 가지 과정인데 첫 번째는 실마리를 찾는 거, 두 번째는 결론에 이끄는 거구나. 실마리를 찾아서 결론에 이끄는데 이런 게 어디? 똑같은 과정이 리딩에서 일어나구나. 아, 그러니까 봐. 첫 번째 문장에 우리가 뭔가 분위기에 대한 전개를 주고 이제 계속 뭐 결론 도출을 해 나가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리딩이다. 그러면 A번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자, what is the writer typing to say?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응? 작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의문문이 나왔죠? 마지막 문장에 의문문이 나왔다. 뭐라고 했어? 여기 해결점이 주제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주제문이 나와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알겠어? 다시 찾아가 보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두 가지 과정이었는데 첫 번째가 실마리야. 자, 또한 그랬으니까 두 번째에서 컨클루전이라는 게두 개가 나왔지. 알겠지? 그러면서 자, A번에서 리딩이 나오고요. 자, B번에서 어떻게 작가가 나왔어. 리딩이니까 당연히 작가가 나오겠지. 그러면 의문문이 있으니까 의문문이 마지막에 나오면 주제 문장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C, A, B로 가야 되겠지. 이해되니? 내용부터 읽어봐. C번 보니까, 자, A번엔, 자, 밑줄은 다 해줬고요. 자, C번 보니까 뭐가 나왔어? 탐정이라는 것은 also draw the conclusion, 결론이라는 게 도출한다는 거죠. 이런 결론은 실마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 문장은 계속 주격 관계 대명사가 주로 나와 있는 거야. 여기서 잘 주의해. PP가 명사를 꾸몄지. 사물이니까 뭐야? 위치. 사람이면 후라는 거지. 자, 복수니까 are야. 근데 이 문장 보니까 현재형이니까 그냥 were가 아니고 are로 간 거야. 자, 이런 결론은 또한, 이런 거에 항상 밑줄. 알겠죠? 선생님처럼 세모. 이런 것은 또한 뭐라고 불리운다? inference, 추론이라고 불린다. 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론을 해야 되구나. 라는 거지. 그럼 추론은 이런 사실들의 바탕을 두더라. reason이나 fact나 evidence의 바탕을 두더라라는 문장이겠지. 알겠지? 문법상이 하나 나왔는데 안 해놨네. called가 있죠. called는, 자, called 목적어 써. called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를 항상 뭐를 쓴다? 명사를 쓴다겠지.
근데 지금 뭐가 나왔어? Are cold라는 수동 형태가 나와버렸다. 수동 형태가 나오니까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지 않고 inference란 거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거지. 이해되죠? 추론이 필요하구나. 추론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봐. 탐정이라는 건두 가지 과정인데, same sort. 이제 나오니? 똑같은 과정이 리딩에서도 이끌어나더라. 알겠죠? 리딩에서 이끌어나더라. 그러면 리딩에다 밑줄 쳐놓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실마리를 찾는 다음에, 어떻게? 이 결론을 도출한다. 자, 이런 결론은 어디서? 그러한 실마리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어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여기 또 뭐가 생략됐어? which are가 생략되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What is the writer trying to say? 그랬어요. 그러면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지. 작가는 뭐 하려고 하는 작가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 자, 이 문장에서 자,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뭡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고 try 다음에 ing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지. 원래 문장에 이제 의문문이 해석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돼. 작가가 자, is trying 평소문으로 바꾼 거야. is trying to say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말하기 위해서 시도가 있다고 하면 say의 목적어는 what이겠지.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의문문으로 가니까 자, 무엇을 작가가 말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느냐라는 의문문이 이루어진 거지. 중학교 1, 2학년 과정이 안된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이 평소문으로 한번 바꿔줬습니다. 자, 리딩에서 똑같은 과정이라는데 작가가 그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작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할때 어떻게 좋은 결론은 이렇게 온다고요. 뭐 관찰을 해라 그지 이제 알겠지?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셜록 홈즈처럼 되라. 그래서 be more observant. 자, 관찰해라. 이게 주제 아니겠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관찰해라. 내가 항상 말하고 있는 거지. 구문에서는 우리가 배운 게 구문 독해였어. 그래서 단락단락 구문 구문으로 해서 구를 잘라가는 게 우리의 임무였는데 이제 글에서 볼 때는 이 글을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알겠지? 전개를 해 나갈 때는 한 단락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몇 개? 그렇지. 하나라는 거야. 이 하나, 이 observant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해 내기 위해서 뭐부터 하는가? 내가 막 브레인스토밍해서 아 탐정은 이런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마리였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었어. 자, 근데 이 결론을 하기 위해서는 인퍼런스, 추론이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리딩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럼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냐 할 때는 너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실마리와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이러기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핵심어를 뽑아내는 거지. 이해되니? 단락 구조를 잘 파악하시라는 거야. 오케이?